비프 스튜입니다. 채소와 모든 고기들은요, 1.8cm 정육 면체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채소 볶고 고기 볶아서 브라운 루를 만들어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소 손질부터 한번 해볼게요. 1.8cm 정육 면체예요. 근데 양파는 정육 면체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가로세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잘한 부분은 버리고 얼추 맞는 부분은 사용하시면 돼요. 당근은 1.8cm 정육 면체에 맞출 수 있죠.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양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건 안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등분을 또 할 수 있고, 만약 당근이 작으면 2등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1.8cm 다시 한번 옆면까지 맞춰볼게요. 근데 당근이나 감자는 자체가 동그래서 완벽한 네모를 맞출 순 없어요. 맞출 순 있어도 가운데 하나 쓰지 않는 한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주사위 모양으로.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스튜는 오래 끓이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번 각을 깎아서 부서짐 방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자와 당근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모서리를 깎기 때문에 정확한 1.8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당근 잘랐고요. 감자는 껍질 벗겨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놓는데 당근하고 같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역시 감자도 모서리 깎을게요. 그 다음에 감자를 손질하고 후라이팬 작업을 조금 이따 할 거면 다시 이렇게 찬물에 담가 놔주시고요. 전분 제거, 갈변 방지. 그 다음에 바로 볶을 거예요. 감자만 하면 끝나. 그러면은 그냥 접시에 올려두시면 돼요. 자, 샐러리는 섬유질 제거해야 됩니다. 섬유질 제거하고요. 1.8cm. 1.8cm 이렇게 잘랐는데 샐러리가 만약에 조금 크다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옆면 잘라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늘은 다지죠? 편 썰고 채 썰고 다져주시고, 양식에서 마늘을 즙내서 쓰지 않습니다. 편 썰고 채 썰고 다져주세요. 소고기는요, 1.8 곱하기 1.8인데 결은 많이 줄어듭니다. 어디가 먼저 결인지 파악을 해볼게요. 결이 이렇게 나 있네요. 자, 이쪽은 많이 줄어들어요. 반대편은요, 조금 늘어나거나 거의 그대로 있어요. 결 부분만 한 2cm 정도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방에 기름이나 막이 있으면 제거해줍니다. 고기 사이즈 안 맞다고 이런 것도 다 버리시면은 양이 너무 적게 나오겠죠. 살짝만 정리해서 넣어주세요. 비슷해요. 나중에 끓여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소고기는 밑간합니다. 소금하고 검은 후추. 자, 비프 스튜는요, 먼저 채소와 고기를 프라이팬에 볶고 나서 브라운 루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채소부터 볶아볼게요. 버터 조금 넣어주시고, 시험 때요, 스튜는 식용유가 지급재료에 없어요. 그래서 버터로 볶아주셔야 됩니다. 자, 버터로 볶는 순서는요, 마늘, 양파, 당근, 샐러리, 감자입니다. 감자나 당근이 안 익어서 먼저 볶아야 될 것 같지만, 익는 거는요, 소스에서 충분히 끓여 익히는 거고, 지금은 소테를 하는 겁니다. 강한 불로 맛이 빠져나가지 않게만 볶아주시는 거예요. 자, 마늘이 잘 탈 수 있으니까 약불로 놓을게요. 마늘 향이 나면 양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약불 유지하셔도 되고 중불이나 센불로 높여서 양파 향 빼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양파 다음 당근 볶는 순서는 근데 조금 달라지셔도 돼요. 자, 샐러리 코팅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자 재료가 볶아는 져야 돼요. 근데 마늘이 타지 않게 해줍니다. 고기는 밀가루가 들어가서 따로 볶을 거예요. 이제 소고기 볶을 겁니다. 버터 조금 또 둘러주시고 자,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서 구울 거예요. 강한 불로 겉면 코팅하는 작업이고요. 밀가루를 바르면 잡내도 없어지고 고기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베큐 폭찹할 때, 그 다음 스튜 할 때는 이렇게 밀가루 발라 구워줍니다. 고기 갈색나게 볶아 꺼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라운로입니다. 버터 약 2큰술 정도 넣었어요. 자, 시험에서 브라운로는요, 비프 스튜와 브라운 그레비가 있습니다. 버터 2큰술 넣었으면 밀가루 2큰술 갈색 낸 후에 페이스트도 2큰술 들어갑니다. 스튜는 동량이면 돼요. 버터 2, 밀가루 2, 페이스트 2. 근데 브라운 그레비는요, 페이스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버터 녹으면 밀가루 들어갈게요. 버터 넣었던 양 계산해 보시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중불에서 센불로 볶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갈색 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색깔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휘저으면서 색깔을 내주세요. 한쪽만 타지 않게. 냄비가 타면서 루가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도 잘 보셔야 돼요. 불은 중불에서 센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해주세요. 밀가루 양이 많으면 약간 소보로처럼 돼서 색이 골고루 안 날 수가 있고요. 버터가 너무 많으면 액체가 있어서 또 잘 탑니다. 그래서 농도는 크림처럼 부드럽게 룰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조금 색깔이 나왔는데 아직 브론드 룰도 안 되었어요. 계속 볶아줄게요. 룰 할 때는 룰만 하세요. 다른 작업 안 합니다. 자, 물이 들어가면 색깔이 약간 연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룰 낼 때 색깔을 제대로 갈색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색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갈색빛이 나면 불을 약하게 하거나 불을 잠깐 끄고 페이스트를 넣어줍니다. 페이스트는 버터 넣은 만큼이요. 내가 버터를 2큰술 넣었으면 페이스트도 2큰술. 그래야 약간 붉게 나와요. 자, 페이스트도 한번 볶아서 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볶으면 떫은 맛과 신맛이 강해서 스튜 맛이 이상해요. 네, 꼭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1분 정도 볶아지면 한 덩어리가 되면 이제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물을 한 큰술씩 넣으면서 풀어주셔도 되는데요. 브라운 루는요, 그냥 한 번에 쭈루룩 부어도 루가 잘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그냥 바로 부었고요. 그 다음에 볶아놓은 고기, 월계수 정량, 볶아놓은 채소들 한 번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소가 완전 잠겨야 돼요. 왜? 감자와 당근이 익어야 되니까요. 가끔 고기는 익고 색도 너무 잘 났는데 당근이 안 익어서 실격되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 당근도 익을 수 있도록 물을 넉넉하게 담고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요, 가운데 뜨는 거품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은 중간불이나 약불로 두고 뚜껑 닫아 푹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당근 익는데 10분 넘게 걸립니다. 중간중간 보면서 눌러붙지 않나
농도는 잘 나왔나 체크도 해보시고요. 푹 끓이는 동안 시험 볼 때 두 과제니까 다른 과제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스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도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걸쭉하게. 그 다음에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한번 당근이나 감자 이렇게 찔러서요. 속이 부드럽게 들어가는지 힘겹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을 합니다. 소금, 그 다음에 검은 우추. 자, 간 해주시고 여기는 월계수잎과 정향은 건져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스튜는 메인 요리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그릇보다는 약간 넉넉한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양식기가 없으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제시량은 없어요. 그래서 전량 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더기가 조금 더 많게 우리나라 찌개처럼 약간 카레 농도처럼 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파슬리 다져서 뿌립니다. 자, 비프스튜는 이렇게 붉게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농도는 걸쭉합니다. 그 다음에 건더기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프스튜 완성되었습니다.